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되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고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지워지게 되면 기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감격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 나도 그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지.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의 마음은요, 한번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좁아집니다. 오늘 바울은 은혜에 의하면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권면합니까? 너의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가 살아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은혜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은혜가 살아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4장과 4절과 5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은혜 받은 자에게 허락된 삶이 이런 삶입니다. 수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은혜로 고난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6절과 7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그러니 순결하게 감당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비로 감당하고 성령에 감화되어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 고난을 감당합니다. 이 고난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로하시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데 이길 힘을 주시지만 그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위로만 주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고난 중에 또 다른 고난을 또 주시더라고요. 8절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고난 속에 있으면서 고난을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영광도 받지만 욕도 받는다고 하고 때로는 악한 사람으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는 않죠. 아름다운 이름, 착한 사람으로 소문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 복잡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8절과 10절 말씀에 자신을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살아있는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이죠. 얼마나 넓습니까? 이 마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자가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마음이 이렇게 넓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마음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마음입니까? 다 담고 있는 마음입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 마음이 좁아진 자와 은혜가 살아있는 자, 마음이 넓은 자는 지금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입니다.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 지금의 나를 보고 자신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우리 안에 계신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보배이신 주님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은혜가 살아있는 자에게는 매일매일 고백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인데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그 보배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다는 게 기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믿음 없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분들보다 믿음 없는 이들과 함께 지낼 때가 많죠. 여러분들의 직장을 보십시오. 일터를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모임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자와 만나야 합니다. 지내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문제는 믿음 없는 자들과 친밀히 사귀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과 사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진리가 공격받고 우리의 믿음이 공격받습니다. 결국 믿음 없는 자들과 어울려 믿음 없는 일을 하게 돼요.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헛되이 받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 밖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바로 이 삶이에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성전된, 내 안에 성전된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은요,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지고 우리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몸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셨듯 우리의 몸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 삶,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증거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삶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입니다. 이 은혜는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는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며,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날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생명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절과 1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은 넓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 때문에 제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이 시간 좁아진 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좁은 마음이 주의 은혜로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며 살아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정 누구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심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좁아진 줄도 모르고 하나님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 인생은 잘 되지 않냐고 하나님 불평 원망하며 살았던 적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좁아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길은 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심령 모든 것을 다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 넓혀주셔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우리 14절과 1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 세상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다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련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세상의 욕심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련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과 지내야 되는 형편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만 하나님 결코
하나님 믿는 자들과 사귀려 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와 불법이 결코 사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 빛과 어둠이 결코 하나 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 붙잡아지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힘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코 세상 앞에 놓여져 있을지만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세상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하나님 내 심령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있는 성전 되어 하나님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하나님 우리의 죽을 몸에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 사모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은혜를